설치미술하는 유주주라고 합니다. 꾸준히 살아오면서 관심사를 손으로 가지고 만드는 사람, 관객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작업해야지라고 했을 때 본능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항상 따라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시국에 관한 얘기, 아니면 정세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는 단어는 모국이라는 단어 같아요. 제가 그 뚜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속한 나라가 내 나라고 해서 모국 마더랜드라는 단어가 전시를 딱 아우르는 하나의 단어라는 생각을 들어서 전시를 뽑게 되었어요. 노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북한의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동 포스터의 일부를 차용한 작품 시리즈가 하나가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늘 뉴스를 틀면 북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딱 북한의 프로파간다 빨간색 글씨, 가장 센 글씨,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어마어마한 엄한 글귀를 써놓는다고 해도 어떤 느낌이 없잖아요. 북한 그래, 니네 그렇게 뭐라고 써놓는다 한들 저거는 그냥 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에 나가있고 공부를 하는 와중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만큼 상당히 무서운 도구랄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사람의 뇌리에 그렇게 마치 바이러스처럼 깊숙이 심어놓을 수 있는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아,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직접 가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신문, 뉴스, 인터넷 기사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보고요. 해외 관광객들의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극소수로 소개되는 북한의 문학작품 책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요. 거기서 재미있는 단어라던가 아니면 어떤 문구를 따오기도 해요. K2 시리즈는 우리나라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K2라는 기종을 그대로 따와서 총을 이렇게 진열해 놓는 그런 느낌의 모습을 담아냈고, K2 시리즈 같은 경우는 신작이기도 하고 사실은 밀도가 상당히 높은 작업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작은 피스들로 이루어진 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18자루가 한 번에 딱 진열이 돼 있을 때 전시장 안에 한 벽에서 응집력이랄까?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는 강을 대표하는 거는 그 파츠가 아닐까 싶어요. 군대라는 이슈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늘 저희와 함께 해왔고, 어렸을 때는 우리 오빠가 군대를 가야 하나? 내 친구들이 군대를 가야 하나? 군대 이런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큰 맥락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대대손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오빠, 친구, 아들 이렇게 총자루를 쥐어줘야 된다는 그 하나의 행태가 저한테는 뭔가 좀 씁쓸하기도 하고, 큰 맥락으로 다 같이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세대하고 세대가 총에서부터 총으로 내려와지는 작업을 만들어서 이게 특히나 거울이 됐을 때 관객이 그걸 바라본다면 그건 역시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었다가 아무래도 저의 이전 작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좀 미니멀한, 많이 뭔가를 뺀 느낌? 약간의 강약을 주고 싶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는 착하니 집중을 하게 했다가 또 어느 부분에서는 보시는 분으로 하여금 놓게 만드는 강약, 중간약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삭 놓는 부분, 약을 담당하는 부분은 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었다 시리즈일 것 같아요. 면으로 처리를 하거나 그런
시원한 면에서 보는 밀도와 K2라던가 노스 시리즈는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관객이 약간 밀집한 부분에서부터 시원한 부분까지 이렇게 좀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동풍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사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저희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늘 봐왔고, 하지만 박물관에도 있고, 동풍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원래의 기능은 그 집 안에 우풍을 막아주는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크게 뭔가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부는 바람에 오한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람의 키워드를 잡고 바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당연히 병풍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만 바람, 날씨 혹은 나라가 위험한 혹은 그 위험을 막을 만한 그런 키워드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난중일기가 매일매일 그날의 적군의 동태라던가 군사의 뭐 상황이라던가 그것과 함께 날씨에 대해서 기술한다는 사실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자. 1696년 10월이었어요. 큰 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었다는 그 날씨 문장 자체가 저한테 마음을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문장이야말로 그 작품 제목에 너무 완벽하다라고 해서 제목을 써야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거울을 가지고 뭐를 만들든지 내가 관객을 수입을 안 시키려고 해도 이미 관객은 제 작품 앞에 있는 순간부터 자기가 투영되고 가장 손쉽게 작품에 관객을 투입시킬 수 있는 매터리얼이기도 하고 사실 거울이라는 게 보면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 나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나는 아니고 정말 완벽한 100%의 투영은 아니에요. 때문에 그런 성질 자체도 상당히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거울이라는 매터리얼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영국에 가서 성당에 예배당을 갔는데 스탠드글라스가 있어서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신앙심을 더욱더 뽑아내고 좀 더 종교를 더 신비스럽게 포장하는 매터리얼이었더라고요. 아, 이거는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를 그렇게 우상화시킨 것 같은 뭔가 합의점도 보이겠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한테 돌아와서 한국에서 맹목적으로 일단 기술을 배우자라고 해서 트레이닝을 했었어요. 이번 개인전이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대한민국의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뭐 귀순순한 기류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국은 난 모국에 대한 얘기, 엄마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큰 무거운 주제를 모두 아우르지만 사실은 봤을 때 상당히 무겁지만은 않은 이미지잖아요. 딱 30대 중반의 여자가 지금 사회를 느끼고 있는 딱 그 정도의 기분인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바꿔야 돼. 뭐 한국이 이 정도로 썩었어. 이건 바꿔야 돼, 변해야 돼가 아니고 현실이 이거야. 현실이 여기까지인 거고 딱 이 정도의 체감을 하는 그 정도가 제일 제가 원하는 느껴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내가 작가로서 관객에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요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소망이 있다면 작업을 봤을 때 아주 미미한 울림이라도 있는 작업이 그래도 성공한 작업이 아니에요. 아니 어떠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앞에서 발을 멈추고 오랜 동안 쳐다보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작업 정도만 돼도 저는 성공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작업이 되기를 바라죠. 너무 감사드려요. 자신의 작업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걸 구현할 수 있게끔 뽑아주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